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이라는 곡입니다. 아주 살랑살랑 달달한 느낌이 나는 사랑 노래인데요. 에드 시런의 그런 매력적인 감성 보이스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진 패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금방 본인 곡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키는 E 키입니다. 2키 배열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노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코드들을 지금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C샵 마이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풀 코드 모양 말고요. 이렇게 파워 코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B sus4. 밑에 나와 있는 코드표에서 X자 표시를 주목해 주세요. X자 표시는 소리를 뮤드시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5번, 4번만 소리가 나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A. 첫 번째 파워 코드 진행으로 이런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풀 코드로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품이 다 나옵니다. 다음으로 B. 네, 이렇게 파워 코드 진행입니다. 코드 진행 잘 보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래 배열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인트로 8마디 진행인데요. E 코드, C샵 마이너, 그리고 B sus4, 그리고 A. 이런 진행이 진행되어집니다. 리듬 잘 보실게요. 이 노래는 계속해서 팝뮤트가 사용이 되어져요. 이 손, 날 부분 있죠. 여기를 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 브릿지 부분에 손을 대고 치면 이렇게 약간 멍텅한 소리가 나요. 맹맹한 소리가.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씩 띄워줍니다. 그럼 소리가 좀 이렇게 잔존하게 되거든요. 이런 톤을 사용하십니다.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심표도 표현하되요. 1, 2, and 2, and 3, and 4.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B sus4. D 3 쪽이죠? 1, 2, and 2, and 3, and 4. 네, 이런 진행이죠. 다음 진행으로 A 파트 진행인데요. Love can all 이렇게 노래가 진행이 되어질 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A 파트 총 두 번,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쭉 연결해서 A 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갔다 C샵 마이너. 코드 진행은 똑같죠? 4분음표. 2 and 3 and 4 또 2로 가요. 2, 3. 팝뮤트를 주의해주세요. 2 and 3 and 4 비서 4. 이 진행은 B파트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코드 배열만 좀 바뀌어요. 두 마디씩 나오던 코드가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B코드도 나오네요. B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and 1, 2, 3, B, C샵 마이너, A. 다음으로 C 파트 쭉 연결해 볼까요? 1, 2, 3. B. 한 마디 더 있죠?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1, 2, 3, 4. 그 다음에 인터루드 두 마디가 있는데요. E. 끊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돌이표 돌아가서 A 파트 그리고 다시 B 파트 또 C 파트 이렇게 쭉 노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잘한 설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차분히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끊지 않고 연결해서 악보대로 보여드려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은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그래서 판매 톤을 유지하셔야 돼요. 비서스포. A. 파트 한번더 있죠? C 샵 마이너 자, 한번 틀렸네요. A 같은 박자 한번 더 쪼개요. B 파트 E였네요. C 샵 마이너 후렴가요. C샵 마이너 A 다시 C 파트 한 번 더죠. 인터로드 C샵 마이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여기까지 진행한 이후에 다시 C파트로 연결이 되어지고 총 16마디 하고 아웃트로 마지막에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C파트는 앞에 패턴과 똑같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웃트로 8마디만 보여드릴 건데요. E, B7, C샵 마이너, 그리고 A 진행이 되어 마지막 마디만 1E, and a 2E, and a 3E, and 4, and a 1 이런 느낌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1E, and a 2E, and a 3E, and a 4 그 다음에 A 가죠. 1E and a 2E and a 3E and a 4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강의 진행을 하였는데요.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곡인데요. 느낌 살리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잡고 먼저 이 판매트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 노래를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커버 영상과 이 강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청 후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